아이, 안녕. 오늘은 선물이 왔는데, 선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까도 되나? 까도 되나? 주소 보이면 안 돼. 주소 보이면 안 돼. 아, 주소 보여도 되잖아. 아, 근데 이분의 주소가 보이면 안 되지. 자, 열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지. 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칼을 이렇게 하면 칼이 팅 하고 튕겨 나가잖아. 그럼 다쳐. 칼의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칼을 개못 쓰네. 내가 칼을 개못 쓰네. 자, 뜯었죠? 자, 뜯었죠? 뜯었습니다. 주소. 주소. 조심. 자, 열었습니다. 자, 안에 뭐 있죠? 자, 편지. 2021년 씹어먹을 멋진 레원님. 2021년 씹어먹을 멋진 레원님에게 편지를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폭풍우 치는 밤에 그림책인데요.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오. 이거 약간 심오한데? 집에서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지? 음식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친구들이 레원님에게 좋은 추억들과 좋은 인연들을 불러와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합니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뭐 있어요? 베이커리? 무슨 먹는 거 있어요? 이게 뭘까요? 쿠키인가요? 쿠키. 오, 저 이런 거는,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스윙스 형한테,
싱스 형한테 지갑 받고, 아, 이거 먼저 확인해 본다고요, 형? 형이 먼저 확인해 봐요. 근데 이런 거 여기서 까도 되나? 이거 주신 분이 이런 거 나방에서 여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걱정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가 선물 받을 때마다 항상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기분 좋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미 다 깠죠.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집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여기 있어요, 과자. 과자. 언박싱 해달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디, 본인이 계신가?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주시고, 이런 거는 제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제 돈으로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진짜로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저를 뭐돈 많이 벌겠지 이러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포스트 카드 읽었고요. 그리고 꼭 읽어주세요가 있는데, 꼭 읽어주세요. 근데 집에 선물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집에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팬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성함은 미진 씨와, 죄송합니다. 지금 그 여기 계시는데, 아, 정신이 없네. 효지 씨와 미진 씨가 어제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언박싱하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가 처음 보는 게 들어있어요. 네 개가 들어있어요, 네 개. 긴장? 오! 이거 뭐 뿌리는 건데, 어디에 뿌리는 건가요? 4개 들어있어, 4개. 이거 다른 것도 있어. 똑같은 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글씨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 여기 제가 인스타 아이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냄새 맡기? 알았어. 향수 냄새 맡기. 카드? 무슨 카드? 응? 이 어디다 뿌리고 냄새 맡아야 합니까? 코에다 이렇게 칙 뿌릴까? 아, 카드에 뭐가 써 있대요. 그럼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향수를 선물하는 이유는 선물 받는 사람이 이걸 뿌릴 때마다 선물한 이를 떠올리기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이유에서 선물하는 이유도 없지 않지만 제가 이 선물을 하는 진짜 이유는 향수 선물의 의미처럼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힘이 강하거든요. 아, 향수는 선물의 의미처럼 좋은 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뿌려주세요. 분명 기분 좋은 기억들을 다시 보여줄 거예요. 향 선택은 제가 레원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법한 향들로 골라봤는데요. 취향을 알 수가 없기에 무거운 향들 빼고 골고루 한번 넣어봤어요. 오뚜뚜알렛이라 퍼퓸만큼 지속력이 길진 않지만, 진향, 잔향, 잔향이 좋은 친구들이니 손목이나 옷에 뿌려 사용하면 조금 더 오래 향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수르트와나 무슈리 향은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고, 베르베이 블루는 여름, 초가을에 잘 어울릴 거예요. 롬브르드라는 향은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아, 읽으면 안 돼요? 아, 읽으면 안 돼? 아, 나뭐 실수했나? 아, 나 읽으라 해서 읽었어요. 어쨌든 네 가지 향이 있는 거 아니요? 뭐야? 제가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너 누구니? 저 뭐예요? 기가? 기가진이 저런 건가? 네? 오! 제 이름 기가진이었어요. 죄송한데, 니? 네? 기가진이? 기가진이! 네, 부르셨나요? 너 무슨 향수 좋아하니? 글쎄요, 그 질문은 노코멘트 할게요. 왜 노코멘트를 하는 거지? 왜? 기가진이? 네? 기가진이 너 기가 죽니? 잘못했어요. 주의하도록 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 저를 밝게 해줄 음악이 있답니다. 밝게 해줄 음악 한번 틀어봐. 기가진이? 네. 틀어봐. 당신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인기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애플 뮤직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미리 듣기로 3회 들려드려요. 오케이, 고. 세상에 고. 목소리 기가진이! 네? 이거 저작권 때문에 라방 끊길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 껐어. 오케이, 기가진이랑 대화 끝났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오는 회사를 오고 집에 오는 선물들을 다 리뷰하고 싶지만, 이렇게 정말 가끔씩 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리뷰를 못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그리고 또 할게요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작업실에. 어쨌든 이거 이 편지의 뜻대로 제가 향수를 이 어려운 단어 스루뚜아나 무슈리와 베르베이 블루와 롬부르드라는 향을 제가 아주 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기가진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란다고 진짜 조용히 하냐? 기가진이 대답은 해야지. 기가진이 조용히 하란다고 소리를 꺼버렸어? 와, 기가진이 소리 켜봐. 그래, 조용히 한다고 조용히 하냐? 기가진이 네? 조용히 하란다고 진짜 조용히 하냐고. 야, 똑같어. 기가진이 말해봐. 아니, 기가진이 너 조용히 하란다고 기가진이 소리 켜봐. 기가진이 내가 조용히 하라는 게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기가진이 네? 나랑 말하자는 거지. 말하자는 거잖아. 미안해요. 좀 그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기가진이 괜찮아. 너는 차차 배우는 거지. 기가진이 네? 나 오늘 선물 받았어.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아, 넌안 돼. 기가진이, 네? 너는 왜내 말에 기가진이를 앞에 안 붙이면 대답을 안 하니? 기가진이, 네? 왜 대답을 이상하게 해? 제가 더 성의껏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 기가진이, 네? 너 헤르메스, 이거 뭐 어떻게 헤르메스라고 알아? 에르메스인가? 헤르메스인가? 대답하기 싫구나? 그래.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녹음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다 하고 이거를 이분께 제가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커피인가요? 약간 커피 같이 생겼는데 과자인가? 커피인가 과자인가? 기가진이 네? 커피 좋아하니?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고 싶답니다. 아, 느껴보고 싶지. 근데 너가 미안한데 기가진이 네? 다음에 내가 커피 사줄게. 죄송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가진이 네? 너 고향이 어디야? 저는 KT 연구소가 고향입니다. 기가진이 네? 연구소 연구원들이 잘해줬어?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기가진이, 네? 너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영화 업그레이드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영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려줘. 업그레이드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업그레이드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기가진이, 네? 미안해, 안녕. 저도 죄송해요. 아니, 너는 미안, 야, 기가진이. 네? 뭐가 미안한데? 저도 고민이 있답니다. 이 고민이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기가진이, 그 네? 고민이 뭐야?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신 뒤에 키워드와 함께 알려줘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가진이, 네? 키워드와 함께 알려줘.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가진이, 네? 나안 심심하게 해줘. 저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시면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어니스트 셰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하고요. 정말 항상 제가 어쩌면은 방송에서는 막 되게 많이 웃고 되게 뭔가 표현도 강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항상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선물 받으면 누가 저한테 선물 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선물 줬는데 반응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마음속으로 되게 좋은데 제가 자꾸 카메라 앞에서 과하게 표현하고 되게 뭔가 어쨌든 뭔가 그거 감정을 되게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 일상에서 되게 뭔가 표현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상해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랬는데 되게 뭔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지금 되게 저도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 회사에 더 있는데 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에 또 있는데, 집에 있는 것도, 집에, 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잖아요. 어제 그 팬분들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도시락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여기 뭐 있는데. 아, 금방 끝나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기다려주세요. 저 녹음해야 돼서. 근데 이거 어떡하지? 박스에 테이핑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안에 확인 중. 몸에 박스가 묶고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박스 땄어요. 박스 뜯었어요. 이거 아울리브 선물인데? 아울리브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레원 베이식. 근데 이름이 좋아요? 받는 분 레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베이식형 안 주기. 오케이?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동의하시면 베이식형 안 주기 있음. 안 주고 나만 갖기. 봐봐, 여기 레원 베이식 형 없을 때 까버렸다. 베이식 형 몰래? 아,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 여기 정해져 있어. 누구 건지 봐봐. 레원 거는 홈런볼. 닭다리, 마이쮸, 편지 초콜릿, 미니펄 딸기 초콜릿이 레온 거고요. 그리고 라면 마시멜로 짧은 편지 초콜릿 미니 똑같은 건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베이식 형이랑 베이식형 몰래, 베이식형 거 하나 꽁치겠습니다. 베이식형 몰래. 와! 와! 이게 지렸다! 지렸다! 베이식형, 아, 이거 베이식형 까야 되는데. 아, 미안한데. 와, 이거 지렸다. 베이식형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인스타 스토리에다 자꾸 부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파마를 불알 탕면으로 바꿨어. 와, 지렸다. 불알 탕면. 이거 베이식형 거다. 이거 베이식형 거네. 베이식형
베이식형 줘야 되네 이거. 베이식형 올 때 다시 까야겠다. 베이식형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식형 거니까. 내 것도 있고 베이식형 것도 있고. 베이식형 있을 때 다시 까야겠다. 이거 어떻게 다시 닫지? 박스 다시 닫는 법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박스 다시 닫는 법 알죠? 이렇게 나 똑똑해. 이렇게 다시 닫는 법. 박스 다시 닫았어요. 다시 갖다 놓을게요. 오늘 저 녹음할 건데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어제 감사합니다 형님. 비건 형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힘을 받고 더블로 녹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어제 제가 제가 어제 실수로 그 힙합 갤러리에 들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원래는 막 타격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멍 때리다가 오늘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해야죠.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하고 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좀 미련이 많아서 그리고 막 그 미안한 거는 그 모든 팬분들께 그 답장도 못 해드리고 그리고 막 너무 막 많아서 기억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막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만 챙기려고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못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방을 조금만 키고 끌라고 했는데 라방을 처음에 많이 켰다가 지금 많이 못 키는 게 이게 라방 한번 키면 사람들이랑 그게 생겨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그런 거예요. 라방을 켰다가 끄면 뭔가를 그 만남의 그거를 열었다가 혼자 틱 가버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라방 키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화가 아니다. 어쨌든 혼자 틱 가버리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음을 하고 녹음이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되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혼자 녹음을 쭉 하고 막 저 녹음 길게 하거든요. 막 새벽까지 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되게 그런 네. 어떻게 하면은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뭐지? 되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말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안 돼. 아, 형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아, 형님. 제가 술은 잘못 먹지만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KK집에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네. 그래서 다음에 예, 연락 주시면 같이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 주접부리는 것 같아서 또, 네. 그러면은 안녕!